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병근 박사와 저는 기과대학 동창입니다. 하병근 박사는 하씨고 저는 홍씨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실험조로 6년을 쭉 다녔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많았고 또 미국의 관계에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진단검사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aboratory medicine이라고 하는데 바이타민 C하고 관련해서는 바이타민 C 측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분은 깊은 지식이 없고요. 아까 그 플라즈마 바이터, 파스포베이스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실험실, 리서치 목적으로 하는 실험실에서 아주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클리니컬 레버리, 병원 검사실에서 바이타민 C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하병근 박사와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하병근 박사 표현에 의하면 아바타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박사한테 이 슬라이드를 왜 첫 슬라이드로 넣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건 써 있는 걸 읽겠습니다. 고정관념의 타성과 동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논리와 명백한 증거 위에 더한 큰 무엇이 있어야 한다. 어빈 스톰이라는 분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라이너스 폴링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서 라이너스 폴링으로 하여금 일생을 바이타민C 연구에 몰두하게 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뭔지 혹시 짐작은 가십니까? 저는 첫 슬라이드부터 잘 몰라서 하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하 박사 말이 오토리티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병근 박사의 책들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주류 의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타민 C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적 내용들이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류 의학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거로 생각되는 이 어윈 스톤의 말을 첫 슬라이드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전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바이타민 C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스토리라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알버트, 아까 그 발음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알버트 센 교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는 그냥 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타민 C를 발견한 분이죠. 처음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 우리 과일이나 무슨 그 포테이토 이런 것들은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거는 변하지 않더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연한 발견이라고 그 문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 몸에 비타민C가 잔뜩 모여있는 그 아드레날 글랜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아드레날 글랜드에 문제가 생기는 에디슨 병에서 그 스킨에 피그멘테이션 나타나는 것도 뭔가 물질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드레날 글랜드에 있는 새로운 호르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지만 그 처음에 명칭을 논문에 추구할 때 나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른다 이그노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집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래서 갓노즈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추구를 했더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헥스리오닉 엑시드라고 바꾸라 이렇게 편집자가 고집을 씌워서 처음에는 헥스리오닉 엑시드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메이오 클리닉 쪽으로 옮겨가서 스터디를 계속을 했는데 우연인지 행운인지 그 옆에 굉장히 큰 그 도축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지슈가 아드레날 글랜드인데 그걸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지속을 해서 결국 오늘날 바이타민 C라고 불리는 아스코빅 엑시드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1937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셨죠. 저는
아스코비게시디의 어원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C 부족할 때 생기는 뇌혈병을 영어로 스컬리라고 얘기하는데 스컬리와 같은 뜻으로 스콜뮤틱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스콜뮤틱. 거기에 A를 붙여서 그 뇌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어떤 물질. 그래서 아스코비게시디다.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C 합성이 생체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효소가 필요하고 처음에는 간에 있는 글루코스로부터 합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네 가지 효소 중에서 네 번째 단계 미싱 링 휴먼이라고 쓰여있는 그 네 번째 효소가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이타민C를 만들 수가 없고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의 진화 단계에서 보면은 비타민C 합성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동물은 그 양서류, 파충류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포유류에 이르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비타민C를 만들어낸 장기가 처음에는 키등이었다가 심장이었다가 이제 좀 더 고등 동물로 진화하면서 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람, 영장류는 비타민C를 합성을 못하죠.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라이너스 폴링이 재밌는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영장류가 되면서 간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단순 이런 비타민C 만드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 기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C는 일종의 그 아웃소싱을 해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웃소싱이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를 하는 그런 걸 비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슬라이드는 70kg, 비타민C를 합성하는 동물들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70kg의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계산한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양이나 토끼나 상당히 많은 하루에 13g, 15g까지 만들어내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몸무게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만들어내는 양이 굉장히 적은 양에서부터 많은 양까지 굉장히 다변적이라는 것이 이 표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일일 권장량을 2000년도에 바꿨죠. 제가 알기로는 1985년부터 2000년 전까지는 하루에 60mg을 일일 권장량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2000년대에 남자는 90, 여자는 75, 여기에 스모커인 경우는 각각 35mg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스모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5mg.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비타민C의 효과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권장량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일일 권장량이 정해진 그 기준은 스커비, 뇌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맨 처음에 설정이 됐고 그 이후에 비타민C의 다양한 효과들이 발견이 되면서 또 2차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농도는 그보다 좀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에서는 1일 그 상한 섭취량은 남녀공이 2g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비타민C와 관련된 역사, 과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나가 닥터 캐스카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장이 견딜 수 있는 최대의 비타민C약 이런 개념을 창안을 했고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신 분입니다. 비타민C를 과연 얼마나 전부 투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결국 견딜 수 있는 최대량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설사가 나지만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심하다, 폐렴이 걸렸다 이러면은 훨씬 많은 비타민C를 섭취를 해도 우리 몸은 설사를 유발하지 않고 견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표가 이렇고요. 이게 그 테크나 박사의 시간을 했던 표입니다. 그 X축, 가로축을 보시면은 비타민C 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50, 네, 158에 들어가는 양이죠. 그 왼쪽에는 이제 각종 증상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일드 콜드, 가벼운 감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을 쭉, 검정선, 선을 쭉 따라가 보면 50 정도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50g의 비타민C를 투여할 때 그것이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양이다. 그리고 그 심텀을 없애주는 양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조금 위에 용량에서 저 빨간색 사선으로 그려진 설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맥시멈 톨러러블 도스, 설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양을 투여를 해야 그 심텀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빨간색 선과 까만색 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 좀 벌어진 것 같은데, 가령 인플루엔자, 독감인 경우에는 거의 150에 준하는 양을 투여를 해야 그 심텀이 사라진다. 이런 실험을 직접 했던 기록입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환원형이냐 산원형이냐에 따라서 다른 수용체, 다른 트랜스포터를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소듐 비타민C 트랜스포터라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런 수용체를 통해서 비타민C 아스퍼비딘시드와 소듐 분자가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산화형 비타민이죠. 디하이드로 아스퍼비딘시드는 그 글루코스 수용체와 같은 통로를 이용합니다. 글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을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옵니다. 저 사실은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인다. 항암제로 쓸 수 있다. 그것도 표적항암제다. 이런 그 가설을 세우는데 하나의 전제조건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그 PET 찍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집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암세포가 글루코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에 차단해서 그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있는 산화형 아스코베니시드를 주면 암세포가 더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죠. 뒷부분에 조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수용체, 트랜스포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수용체 개수에 따라서 그 맥시멈 톨러러블 도스가 정해지게 되겠죠. 사람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비타민C 트랜스포터가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그 트랜스포터의 개수는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 상태가 있으면 이 트랜스포터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비타민C를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병훈 박사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림만 보고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려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세기 좀 더 전인데 1949년에 왼쪽에 있는 광고, 신문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저 당시에는 저희 아마 카멜이라는 담배 선전인 것 같은데 의사들이 그 담배를 권했습니다. 카멜같이 순한 담배는 호흡기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 담배와 관련해서 임상시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담배를 권하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이게 하나의 충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박사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타민C를 가지고 소화기를 고친 사람이 있었다. 그다음 그 닥터 크레너라는 분이 뒤에도 나오지만 소화기를 비타민C를 통해서 큐어를 했습니다.
이 둘을 우리는 다 잊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류 의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종류의 의학들이 앞으로 반세기 이후에는 이런 것처럼 얼마든지 잊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바이타민 C처럼 잊혀졌던 그런 의학이 이제 다시 실제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몇 가지 비타민 C가 어떤 종류의 질환에 유용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너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이럴 디스즈입니다. 간염이죠. 헤파타이티스. 간염을 비롯해서 쭉 저 밑에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인펙션 관련된 질환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했던 게 아마 비타민 C를 가지고 이런 그 감염 질환들을 치료하는 것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레너 같은 사람은 비타민 C를 일컬어서 그 drug choice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말 사실 요즘 쓰시는 분들 없죠. 헤파타이티스의 drug choice가 비타민 C다 이런 말 하면 당장 좀 이상한 그 의사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세기 전에는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증거들이 이분 말고도 다른 여러 피지션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이 논문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제목들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아마 1950년대 후반부에 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에피데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소아에서 비타민 C로 이런 것들을 다 치료했다 하는 논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장까지 계속 유사한 내용의 논문들입니다. 어쨌든 그 비타민 C의 첫 번째 그 임상적 그 유용성은 이런 바이럴 디스즈 치료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아마 오늘 강의 내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뒤쪽에 그 책을 넘겨봤더니 다음번에 그 메가도스 요법 하시는 대로 나오는데 차례대로 그 왼쪽에 키 크신 분이 전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외과 의사였던 그 카메론, 유한 카메론이라는 분이고 이 남녀 두 분은 라이너스 폴링 부부이십니다.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 그 카메론과 라이너스 폴링이 쓴 책이 있습니다. 비타민 C하고 암하고의 관계. 그 비타민 C를 그 메가도즈로 암 치료에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창시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논문을 저도 저희 병원이 암병원이나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비타민 C를 암환자한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정확한 문헌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이제 근거가 된 건데 암 치료에 맨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치료 불가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두 군으로 나누어서 한 군에는 비타민 C를 주고 또 한 분에는 비타민C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치료 불가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보시면은 곡선이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는 결국 몇 년 저의 개월일 텐데 한 30, 40개월 후에 다 사망을 하셨죠. 근데 비타민C를 투여한 분에서는 끝에도 한 10% 이상은 생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그 피험자 수가 한 100명 정도 비타민 C를 투여한 암 환자분은 10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큰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을 암 종류로 분류하면은 이 그림만 보면은 사실 그 상당히 비타민 C를 마지막에 투여하는 게 암 환자 생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종합한 데이터를 암 종별로 나눈 겁니다. 난소암, 직장암, 뭐 위암 전부 다 그래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좋은 게 나왔는데 이 스터디는 사실상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스터디 디자인의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을 받았던 연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타민 C를 치료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비타민 C를 투여한 분은 아까 보셨던 전국 그 스코틀랜드 카메론 자신의 환자들이었고 치료 불가능하고 비타민 C도 투여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의사들의 환자였습니다. 소위 요즘 임상시험에서 얘기하는 랜덤마이제이션이 안 된 거죠. 더블 블라인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비판을 받는 또 큰 이유는 워낙에 이 스터디의 비타민 C 효과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뭐냐면 닥터 카메론 같은 경우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는다 하는 그런 행위를 굉장히 일찍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치료 불가 판정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았는가 이게 지금 이 스터디의 관건인데 치료 불가 판정을 일찍 하면 결론적으로는 더 오래 사는 그런 바이어스가 생기죠. 그래서 비판을 받았고 하지만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 수상이 아닌 단독 수상으로 노벨상 두 번 받은 사람은 유일하다 그러대요. 한 번은 화학상, 한 번은 노벨 화학상인가 받으신 분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니까 소위 주류 의학계도 이 연구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 메이어 클리닉이 나서서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중간까지 한 세 차례 정도 걸친 임상시험을 하게 되죠. 결론은 뭐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스터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사용한 것은 그 경구용 10g씩 경구 투여하는 그것만 가지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후에 이제 오늘 아마 뒷부분 강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닥터 리오단이 창안을 했던 그 IV 메가도스 요법과 그 캣카드가 제안을 했던 그런 오랄 메가도스를 병용을 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했어야 조금 더 정확한 비타민C의 효능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새로운 임상시험을 계획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소위 주류 의학계는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도 우리 하병근 박사가 그 개념을 갖다 붙인 것이 태극무늬를 좋아하는 게 그 비타민C의 두 가지 역할을 음양의 밑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국인들 모인 그 강의에서도 이 음양, 동양의 그 음양 사고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C가 저렇게 환원형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산화형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반된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음양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좀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청중들에게는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저 헐트 그립을 좋아하는데 그 평범한 생물학자가 방사선 쬐고 난 다음에 저렇게 헐크로 변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상태를 정상적인 얼굴을 한 사람을 이제 음의 항암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환원형으로 존재할 때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시는 건 다 알 거고 암세포가 그 분화돼서 암의 성질을 잃을 수 있도록 암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산화형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사이토톡식한 효과를 가지고 암세포를 그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음양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2007년, 2008년 이때 나오기 시작한 논문으로 PNAS라고 하는 상당히 유수한 전화를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지닌다. 항암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논문들인데, 사실 그 다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거는 미오단 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자료인 것 같은데, 비타민 C 용량을 실험실에서 실험적으로 계속 늘리면 세포, 암세포들 다 죽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각종 암세포 셀라인을 가지고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높였을 때 그 용량이 과연 우리가 인체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양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는 최장암 피부암 대장암 볼륨 좀 다 농도는 400mg per dl 정도에서 거의 다 중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비타민 C에는 존재하고, 그것을 특히 산화형 비타민 C, DHA의 효과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한 겁니다. 항암제와 양항암제다. 그 항암제 역할을 하는 것은 저 밑에 본 것처럼 그 콜라겐을 형성하고, 그 밑에 보면 하이알루론이 이제 억제제를 생성을 해서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항암제 역할을 하는 것, 산화형 바이타민 C는 그 과산화수소를 생성을 해서 세포를 죽이죠. 사이토톡식 이펙트. 그리고 그 과산화수소 H2O2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정상인에서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항산화제 시스템이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데, 암환자들은 이미 그것조차도 글루타치온이나 다른 항산화 시스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마 안티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티에이징은 항산화를 얘기할 때는 뭐 거의 같이 나오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명범 박사는 마이토콘드리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데, 공장에서 생겨나는 폐수를 비타민C가 처리해준다.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를 잘 처리해서 늙지 않고 그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비타민C를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가지 항산화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의 이론으로 창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C 외에도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다섯 가지입니다. 코엔자임 Q10, 리포산,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이것들이 이것들이 서로 다 환원이라는 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가 산화되면 하나는 환원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그 체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비타민 C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네트워크로 표현된 여러 가지 그 항산화제들이 동일하게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항산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에 따라서 위치하는 곳이 다른 걸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항산화제들이 비타민 C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티옥시단트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사 조절자, 그 메타볼릭 레귤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레귤레이터로서의 역할이 망가지면서 각종 질환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대사질환은 당뇨병이죠. 당뇨병에 대해서는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이랑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제일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인체 사람에서 비타민 C와 그러니까 소위 항원형 비타민 C와 산화형 비타민 C가 어느 정도나 존재하는가. 이게 표에 적혀 있는데, 이게 레퍼런스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1975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그 이후에는 이 정도로 자세하게 그
그 사람마다 어느 정도 레벨을 장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없습니다. 방법도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HPL 옛날 방법을 가지고 측정을 했던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 오른쪽에 DHA라고 표시된 그 산화형 비타민C입니다. 저거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언스테이블한데 어떻게 저런 자료를 깨끗하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실 것 같으면 당뇨병 환자 아니면 프리다이아비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 황화형보다 산화형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레이쇼를 구해야 한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정상인들에서 측정을 해보면 저 산화형은 거의 뭐 1% 10% 굉장히 미량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측정할 때마다 계속 달라지고 이게 과연 스테이블함이 있는 건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서 정확한 값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당뇨 표시자로 삼으려고 하면 굉장히 안정된 그 검사 방법이 셋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포탈 비타민C 혈액에서 측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디하이드로 폼을 환원형, 산화형 폼을 같이 측정해서 그 레이쇼를 측정을 해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저는 혼동이 됩니다. 비타민C를 혈중 레벨을 측정할 때 가장 좋은 검체가 무엇인가. 대개는 여러분들 그 플라즈마와 시럼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겠죠. 보통은 플라즈마에서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병원에서 튜브마다 이제 여러 검사를 하기 위해서 뽑는데 소위 항원고제가 들어있는 튜브가 혈장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건 혈청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해보면 혈장하고 혈청에 따라서 또 비타민C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레퍼런스 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랩으로부터 비타민C 검사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뢰를 받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을 뽑았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대원가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싶다. 비타민C 레벨을 측정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뽑아가지고 사실 혈장이나 혈청을 곧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한 시간에 분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역할이 안 된다면 과연 얼마까지 방치를 했다가 보내도 안정되느냐 또 빛이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차광은 어떻게 되느냐 소위 그 분석 전 단계의 에러 우리 아날리티컬 에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과연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도 있을까 하는 게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비타민C 측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특히 요즘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C가 혈중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검사에. 특히 비타민C 먹었더니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 중성지방이 낮아졌다. 이런 거는 비타민C에 의한 검사의 에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타민C를 끊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측정, 혈액을 체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대여섯 시간 지나서도 비타민C 때문에 검사에서만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위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심지어 IV로 메가도즈를 맞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꼭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있고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환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준들을 좀 마련해서 홍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토픽이 될 것 같은데 비타민C의 이 제목이, 강의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였다면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가까운 미래,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가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도 쓰여왔는데 최근에 2010년도에 논문에도 실렸고 이후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과학잡지에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즘 줄기세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줄기세포
잘 아시죠? 대하줄기세포는 연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 속에 여기 나타난 것처럼 써놓은 것처럼 그 플루리포텐트, 인듀스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 이런 말을 하는데 유전자 조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자란 성체세포를 줄기세포를 거꾸로 되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피부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거꾸로 되돌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그 소위 일등 그렇게 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여기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거는 스킨에서는 0.01% 얘기를 하는데 만 개 세포를 가지고 조절을 하면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될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타민C를 처리를 했더니 그 성공률이 그 일드가 100배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줄기세포가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 비타민C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2008년도에 동국대학교 선생님들이 하신 연구였습니다. 본배로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본배로에서 얻은 메생큐발셀에 비타민C를 투여했더니 그 줄기세포 인드가 훨씬 높아졌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인도 그룹에서는 실제로 아디포스티슈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얻어가지고 비타민C를 처리를 했더니 역시 훨씬 더 좋은 그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었다. 요즘 골수이식보다는 특히 이제 백혈병이나 림포마나 이런 경우에 말초혈액에서 스템셀을 뽑아서 그 자가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수이식보다는 그게 소위 PBSCT라고 해서 그 많이 하게 되는데 훨씬 편하죠. 골수이식보다는 마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 소위 페네시스 하듯이 성분 체험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초혈액을 뽑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 하병근 박사가 오늘 못 온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디아나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즘 아마 심취해서 하고 있는 비타민C를 이용해서 올해 아마 큰 연구비를 받고 수행하고 있는 이거 같은데 코드블러드 아실 겁니다. 우리 말하는 제대혈이라고 하죠. 제대혈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데 제대혈에서 스템셀을 추출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환에 투여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혈에서 그 스템셀을 뽑는 과정에 그 상당히 그 일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려고 하는 사람이 몸무게가 45kg만 넘어도 한 사람 분량의 제대혈을 가지고 그걸 맞춰주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제대혈 하나에서 45kg이 넘는 성인에게도 줄 수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비타민C를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제대혈은행이 많이 있는데 그 모아놓은 코드블러드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한병근 박사 좋아하는 필요입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C 효능을 말씀드렸는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이제 from the grave to the cradle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 이제 비타민C가 새롭게 그 일상적으로 넓이 이용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국 상황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그 몇몇 이런 학회를 중심으로 비타민C 그 메가도스 테라피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한병근 박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위 비타민C 의학을 여러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그 버빈스톤이 영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힐링 팩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마 번역을 다 했다 그러는데
박명근 박사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그 책을 번역을 해서 그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비타민C의 효능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브로셔의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두 번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주지는 않고 꼭 사서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쉽게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써놓고 왔더라고요. 허경호 박사 워낙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곧 항노화, 오늘의 주제처럼 항노화의 비밀에 대한 그런 책을 이제 곧 출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아바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